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해변 비프빌리지가 운영되지 않고 대부분의 행사가 영화의 전당으로 집중됩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그동안 태풍으로 해변 비프빌리지 구조물 피해를 입거나 행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올해는 비프빌리지를 만들지 않고 오픈토크와 야외 무대 인사 등을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분산됐던 영화제 행사를 한 곳으로 집약시켜 전체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들의 관람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